발전합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이죠. KB증권이고요. 유상증자입니다. 실권이 공시가 됐고 실권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유증가가 1,51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000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죠. 389억이고요. 유증가보다 한32% 위에 있는데 유상증자 실권이 79만 주 정도 내 발생을 했고 청약일이 25, 26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이고, KB증권이고, 네, 환불일이 28일, 금요일이고, 신주권 상장일이 7월 12일이죠. 7월 12일이면은, 네, 금요일이죠. 그럼 7월 10날, 네, 권리공매가 10날부터 네, 가능할 테고, 된다면, 유상증자는 한 주당 배정 비율이 0.63주 정도 되죠. 전체 주식이 63%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무상증자는 7월 1일이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요. 네, 한 주당 0.2주씩 네, 신주를 무상 배정한다고 네,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은 네, 7월 19일이고요. 7월 19일이면은 네, 이것도 금요일이네요. 네, 상장 유상증자는 7월 12일이고 그 다음 주에 무상증자 네, 상장이고 회사는 초기에는 알루미늄 힐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크로스 멤버로 내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하기 시작됐고 관련 자금을 현대차 EM 프로젝트 플랫폼 프로젝트 관련 크로스 멤버 부품 생산을 위해서 내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내 손실이고 내 1분기식을 내 비교를 해놓은 듯 보여지고요. 내 분기 매출액이 한 500억, 6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1일차 청약 경쟁률은 네, 1.848대 1입니다. 굉장히 낮죠. 네, KB증권이고 계산상으로 네, 26일 날 2일차인데 실권주는 균등은 당연히 없고요. 비례로만 배정이 되는데 계산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붙은 유상증자는 네, 유상증자로 받은 걸로 네, 원금을 다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로 이익을 내고 뭐 그런 최근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요. 만약 단순 계산해서 내 100대 1이 된다. 100대 1이 된다 그러면은 1억 청약하면은 내 1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100대 1이면 100만 원 배정을 받아서 지금 한30% 정도 현재 주가가 유증가와 한30%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내 권리락이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상당 시점에는 가격이 좀, 네, 유증가 거의 근처에 오겠죠. 근처에 오면은 100만 원 정도로 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한 주당 0.2주씩 받으니까 100만 원 배정 받았으면은 0.2주면은 네, 20만 원 어치 주식을 네, 추가로 무상증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20만 원 정도 익절을 한다. 1억 투자를 하면은 환불이 있으니까 한 2만 원 정도 내 파킹 통장 비용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50만 원을 배정을 받았다. 그럼 위에 같은 계산으로 한다면은 10만 원을 무증을 받는 거니까 10만 원 정도 익절이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단순히 계산이고 주가가 계산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 참조하면 될것 같고 일단 1일차 경쟁률이 1.8대 1인데 내일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100대 1 정도면은 들어갔을 때 베스트인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100대 1 넘어가려나? 네. 200대 1이 된다 그러면은 50만 원 배정해야겠죠. 1억당. 그럼 만약에 오늘 하스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하스 청약을 화요일날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 아니죠. 화요일날 했다 그러면은 본인 돈이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는데 뭐 환불일이 목요일날 환불이 되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뭐 하루만 쓰면 되니까 어차피 뭐 경쟁률을 보고 네, 청약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배정이 적다 그러면 들어갈 의미가 없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